네, 안녕하세요. 초안영단어의 제임스 본드 선생님입니다. 오늘의 1분 썰은 주제는 1분 썰의 주제는 뭐냐면 암기는 공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암기는 공부가 아니에요. 왜냐? 암기를 억지로 막 암기 한꺼번에 암기하려고 한다고 해서 암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암기를 하기 싫다고 해서 뭐 억지로 안 되는 것도 아니죠. 자연스럽게 또 되는 게 있고. 즉 암기가 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거든요. 비가 왔다가 땅이 굳었다가 비가 왔다가 땅이 굳었다가 하는 것처럼 사람의 머리는 암기가 되는 이 과정 적셨다가 굳었다가 적셨다가 굳었다가 외웠다가 까먹었다가 외웠다가 까먹었다가 뭐 이런 어떤 그 타이밍이라고 그럴까요?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이용하는 게 바로 암기예요. 그래서 암기는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. 암기는 공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암기 때문에 좌절을 느끼신 분들은 왜 암기가 안 될까? 더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뭘이 아니라 하우를 생각해야 돼요.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암기가 될까? 자, 아시겠죠? 그래서 암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